안녕하세요. 43살 워킹맘입니다. 11살짜리 아들 하나, 9살짜리 딸내미 하나 키우고 있어요. 결혼은 12년 전, 제 나이 32 때 3살 어린 남자와 결혼했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이 연하라는 사실을 실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늘 어른스러운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싸울 때도 저는 언제나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곤 했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정말이지 남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남편은 늘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남자 정말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연애 기간 중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우느라 정신도 못 챙기는 저와 엄마를 대신해서 남편이 장례식 준비부터 발인까지 도맡아 진행해줬어요. 오시는 손님들 맞으며 상조 노릇까지 해줬고요. 게다가 그렇게 혼자 며칠을 밤을 새워놓고도 제게 뭐라도 먹어라, 좀 더 자라 하면서 제 걱정뿐이더라고요. 생색 한번 내지도 않았고요. 그 모습에 저는 겨우 8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가 문제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감까지 지내신 교육자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신데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살이나 연상이야? 그리고 연상이면 피부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너무 제 나이로 보이는 거 아니니?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 절 면박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나무랬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완전 공주 스타일이에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사람 깔보기 일쑤고요. 몸 쓰는 일은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사 도우미도 많이 쓰셨대요. 자기 손에 물 닿으면 습진 생긴다면서요. 만약에 제 딸이 그런 집에 시집가려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 말릴 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본인이 그 상황에 닥치면 냉정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남편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물론 투닥거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남편이 어른스럽게 상황을 해결해줘서 어찌저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굴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들도 낳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 하시면서 시댁에 자주 놀러 좀 오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적당한 선에서 늘 커트해줬어요. 시어머니의 닭다리 심해지자 시댁에는 석 달에 한 번 방문할 거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친정에도 똑같이 방문할 거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거품을 물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댁 식구가 자꾸 얼굴 비추면 못 쓴다고 하시면서 아들한테 그만 집착하라고 핀잔까지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완강함 때문에 입을 삐죽대면서도 결국 석 달에 한 번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저는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은 먼지에 정말 예민하다면서 집안 곳곳을 청소하게 시켰는데 심지어 마대자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레질은 꼭 무릎을 꿇고 하라고 시켰어요. 한 번은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 잡채, 전골 등등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3시간이나 시간을 들여서 요리했더니 제가 한 건 전부 맛이 없다며 눈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했고요. 저에게 항상 말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어미에게 불같이 화를 내주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말렸어요. 석 달에 한 번만 참으면 되는 데다가 남편이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시댁에 다녀오면 꽃다발처럼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저냥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어갈 무렵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시집살이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구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하지만 남편은 외주를 받아서 재택근무를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게 강원도로 지방발령을 낸 겁니다. 본사 직원으로서 공장 가까이에 머물면서 공장과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소통해달라는 게 회사의 당부였어요. 하지만 원래 거주지였던 서울을 떠나 갑자기 강원도로 간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가족들은 다 두고 저 혼자 강원도로 이사가는 게 어떨까 싶어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 혼자 강원도에 살아?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이사하자. 당신 외롭게 혼자 사는 꼴 나 못 봐. 제가 너무 놀라서 진심이냐고 하니까 당연히 진심이라고 같이 안 살면 어떻게 부부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결혼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강원도로 이사가기로 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아이들 전학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시댁과 친정에도 소식을 알렸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강원도로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럼 석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겠냐고요. 남편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법은 없다고 가려면 자기를 죽이고 가래요. 그러면서 난리난리를 치는데 정말 예순도 넘은 분이 저희 어린 딸보다도 더 심하게 떼를 쓰더라고요. 물론 화를 내실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저러다 제풀에 그만두실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사진 여러 장을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너희들 강원도 이사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심지어 평생 없던 알레르기까지 생겼다. 너희들 정말 나 이꼴로 만들어놓고 이사 갈 거야? 시어머니께서 보낸 사진은 정수리 사진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 사진이었어요. 정수리는 솔직히 머리가 대체 어디가 빠졌다는 건지 몰라볼 만큼 빽빽했지만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는 의외였습니다. 왜 요즘 병원에서 수십 가지 알레르기 종류 중에 내가 무슨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위험한 알레르기 등급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기 킬러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고기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소고기 알레르기가 생기셨다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계획한 대로 그냥 강원도에 가자고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가버리면 저도 남편도 마음이 불편할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로 이사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시댁에서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러자고 했더니 남편도 정말이냐고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서운한 마음을 풀자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적선하는 거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올 거면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한 달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이들 등하교 시켜주는 일이 만만치 않게 되었지만 딱 한 달만 고생하면 되니 참고 버티면서 시어머니와 이럴 때 원만한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사람은 역시나는 역시나더군요. 시댁에서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집살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물론 사소한 심부름 하나까지 전부 다 저를 시켰어요. 물 떠와라, 아니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떠와라, 아니 컵에 립스틱 자국 남아있는 것 안 보이냐, 다른 거 가져와라 등등등.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느라 내내 집에 있으니 당연히 절 도와주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당신이 이러면 우리 한 달 뒤에 갈 때 또 엄한 소리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한 달만 눈 딱 감고 참자고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고래고래 잔소리 하실 때는 그냥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렸고요. 제게 쉬기 직전인 찬밥을 먹으라고 주셔도 참고 너 갈수록 못생겨지고 늙는다고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더 어리게 보겠다고 깔깔 웃으실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참기 힘든 건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차별하실 때였어요. 늘 아들아들 하시는 것처럼 손녀는 보지도 않고 손자만 챙기시더라고요. 같은 식탁에 손자 앞에만 고기 반찬 밀어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제 딸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꼭 참았어요. 남편도 정말이지 나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가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소고기 알레르기까지 생겼다니 많이 유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셔서 시어머니는 더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샤브샤브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소고기 샤브샤브와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따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소고기가 비싸니까 여자들은 전부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소고기 샤브샤브는 남자들 주고요. 또 울컥 화가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는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드셔서 그런 핑계를 대고 저를 못 먹게 한 거죠. 참 어이가 뺨을 치더군요. 하지만 전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네 어머니 하고 초심을 잃은 듯 대답했습니다. 전 초저녁 때부터 가스레인지 앞에 붙어서 샤브샤브 두 냄비를 열심히 끓여 식탁에 내놨습니다. 다들 맛있다면서 먹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간이 짜다는 둥 깊은 맛이 없다는 둥 타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흘려들으며 식구들 그릇 채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캐캐거리면서 목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숨을 못 쉬겠다면서 버둥거리시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제 온몸이 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남편은 119를 부르려는데 시어머니가 119는 됐고 약이나 가져오라고 컥컥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알레르기 약을 가져다 드렸더니 물과 함께 삼키고서 헐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119 안 불러도 되겠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됐다고 병원에서도 이럴 때 약 먹으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확 째려보더라고요. 너 국자 섞어 썼지? 얘가 아주 시어머니를 죽이려들어? 그러면서 서러워 죽겠다는 듯 눈물까지 맺히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죄인이지요. 정신없이 식구들 챙기느라 국자를 섞어 썼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시아버지도 이번엔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이 잘못했어. 어머니 알레르기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지 그랬어. 당신 불찰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안 들어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제 잘못이니 일단 계속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량을 베풀어준다는 듯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흥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눈물이 다 찔끔 나더라고요. 정말 몸도 마음도 고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샤브샤브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더 조심했어요. 다시다도 소고기 다시다는 절대 안 썼고 혹시나 소고기 국물이 튈까 싶어 시어머니 음식은 아예 1인용 인덕션에 멀찍이 떨어뜨려서 조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래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며느리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숨이 푹푹 절로 나왔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절 대하는 태도가 조금 싸늘해졌고요. 서럽고 섭섭한 마음에 저는 식구들이 모두 자는 새벽을 틈타서 친구와 종종 전화로 수다를 떨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난 샤브샤브 사건을 털어놨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인 모드로 숨죽이고 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뭔가 이상한데?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친구도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기도가 부어올랐다면 절대 시판 알레르기 약 정도로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침도 못 삼킬 정도인데 어떻게 약을 삼킬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에 갑자기 쎄한 분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관련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친구의 말대로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어떻게 약을 삼키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싶었지만 쎄한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내셨던 사진을 급히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알레르기 검사지 맨 윗부분에 교묘하게 잘려있더라고요. 보통 환자 이름이 맨 윗부분에 적혀있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전 식구들이 집에 없을 때를 노려 집을 조금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너무 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이지 그 쎄하고 찝찝한 기분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꼭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진 지 딱 나흘이 되었을 때 전 검사 결과지를 찾아냈어요. 장롱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숨겨놨다는 것부터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결과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전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알레르기 결과지는 깨끗했어요.
그 흔한 진먼지 알레르기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결과지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생년이 어머님과 동년배인 것이 아마 친구분의 결과지를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폭탄 선언이라 터뜨리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가슴속에 묻어버리기에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조용히 대체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서로 진지하게 대화한 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털어놓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을 알아낸 바로 그날 시어머니께서 외출해서 돌아오셨길래 같이 산책 가시지 않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특유의 공주 눈빛이었어요. 사람을 완전히 깔보는 눈빛이요.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황천길 보낼 뻔 해놓고 뻔뻔하게 산책 가자는 말이 나오니? 너는 조선시대 같았으면 바로 집 밖으로 내쫓겨서 객사 있을 거야. 나 정도 되는 시어머니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제 어깨를 확 밀쳐버리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모든 인내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주먹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눈물도 저절로 쏟아지고요. 아, 시어머니에게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사치구나 싶었어요. 집안 분위기고 뭐고 그냥 터트려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문제의 샤브샤브를 다시 준비했어요. 소고기 샤브샤브와 돼지고기 샤브샤브를요. 두 고기 다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부위를 엄선해서 아주 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차려냈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질색하는 거예요. 나 샤브샤브 안 좋은 기억 있는 거 몰라?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그러시기에 이번에는 정말 잘 준비했다고 국자 섞어 쓰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도 식탁에 앉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샤브샤브 냄비를 거의 다 비웠을 때 제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어머니, 맛이 어떠셨어요? 오늘은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 오늘은 괜찮네.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전 그때를 노렸어요. 어머 세상에, 고기가 섞였었네. 근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소고기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겁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이 커다래져서는 황급히 시어머니에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미쳤어? 남편은 아예 눈이 돌아서는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자 갑자기 또 영화배우 저리 가라는 듯 명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벼랑간 캐캐거리면서 기침을 토해내더니 전현이 정말 날 죽이려는 게 확실하다고 사지를 떨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119로 전화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됐다고 약을 가져오라고 외쳤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며 화를 고래고래 내셨고요. 저는 정신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대신 약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던 문제의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 손에 꽉 쥐어줬습니다. 어머님을 싹 낫게 해드릴 약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요.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버둥거리면서 눈을 살짝 떴고 제가 내민 종이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급한 와중에 뭐냐며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멈추자 이상함을 느끼고 종이를 빼앗아 들어 내용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얼음장이 되셨습니다. 남편도 대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와서는 종이를 살펴보고 소스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짐가방을 챙긴 뒤 아이들 손을 하나씩 붙잡았어요. 아이들도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고 있으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저는 사색이 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이혼합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집안하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 시어머님 말이라면 꿈쩍 못하는 며느리 구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사세요. 아시겠어요?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니까 남편이 기겁하고 달려와서 절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말이지 빌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포기해버리기에는 남편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게 나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어쩔 줄 모르고 눈만 굴리고 있었고요. 저는 근처 호텔에 가 있겠다고,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오라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한 뒤 집을 나갔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끝까지 주차장까지 절 쫓아오며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그대로 호텔로 향했어요. 그렇게 호텔 객실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일단 전화를 받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집에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말했듯 저는 이혼 생각이 없었고 바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운 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남편이 달려나와 절 끌어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입술을 실룩대면서 사납게 눈을 일그러뜨렸고요. 아직도 반성을 안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일단 아이들은 방에 넣어두고 하실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빨리 말하라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금 망설이나 싶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객기 부린 거 인정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이제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내 아들이 너 따라 연고도 없는 강원도에 간다길래 내가 너무 미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미안하다. 하며 누가 봐도 시아버지가 시킨 것처럼 연기 대본 대사일 듯이 건성건성 말을 하시더군요. 사과는 사과였지만 정말이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사과가 그게 뭐냐며 버럭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내가 사과했으니 됐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더군요. 그때 곁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편네가 이런 꼴이 된 게 내가 너무 오냐오냐 대접을 하면서 같이 살아서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몸쓰는 일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버릇이 고쳐지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소리치니까 시아버지가 최대한 빨리 시골로 이사가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귀농을 바라시긴 했는데 매번 시어머니의 결사반대로 어그러지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기겁한 표정으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아버지에게 왁왁 소리를 치셨지만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바로 이사가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서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대로 못 간다고 저와 남편을 절박하게 붙잡으셨어요. 그렇게 제발 시아버지를 말려달라고 제게 애원하는 그 눈빛을 보니 너무 웃겨 죽을 뻔했네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떼어주시면서 얼른 짐 챙겨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매일같이 정말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시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끌고 깡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버님 고향인 전라도 무안으로가 양파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제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진은 시어머니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더운 땡볕에서 양파를 힘들게 캐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내 시어머니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고 우리 아들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시면서요. 보니 치맛자락에 물 좀 튀는 것도 기겁하고 싫어하시던 분이 울상으로 온몸 가득 흙범벅이 되어가며 일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고소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은 줄 몰랐어요. 그날 피로가 쫙 풀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부부 사이이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없으니 자연히 예전에 건강한 관계로 돌아갔고 강원도로 이사도 무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도 아버님 덕분에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전화해서 제 안부도 묻곤 하시고 손주들 보고 싶다며 가끔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물론 명절 때는 저희가 찾아가고요. 저도 며느리 역할도 잘하면서 그동안의 앙금은 잊어버리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